안녕하세요. 한글은 마님입니다. 당근은 몸에 참 좋다고 하죠. 하지만 먹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. 아이들은 특히 잘안 먹고요. 그래서 저는 당근을 가루로 만들어 몰래 넣곤 해요.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당근가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. 오늘의 한 그릇은 당근가루 만들기입니다. 우선 당근 껍질을 벗기고 씻어주세요. 그리고 채칼로 당근을 얇게 썰어주세요. 색깔 이쁘지? 썬 당근을 트레이에 올려 말려주세요. 식품 건조기가 없다면 햇빛에 말리셔도 돼요. 색깔이 이쁘죠? 그렇게 겹쳐 있어도 되나요? 지금은 겹쳐 있지만 말르면은 이게 다 떨어져요. 시간은 하루만 말리시면 돼요. 하루가 지났습니다. 바싹 마르면 분쇄기에 갈아주세요.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. 오늘의 한 그릇 당근가루 만들기입니다. 당근가루는 죽 끓일 때 넣어도 되고 카레할 때 넣으면 좋아요. 당근가루를 넣고 밥을 해서 김밥을 싸도 맛있답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 되세요.